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됐던 4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광주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다침 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꼭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 것만 같고. 애기를 보내기가 너무 좀 나는 불안해. 아이를 보살펴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나 아이를 데려가는 선생님이나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 사회가 던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음. 특명.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출하라. 지난 여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잠든 채 내리지 못하고 7시간 동안 차량에 갇혀있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너무너무 불쌍해. 그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작은 관심만 더해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가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꾸만 벌어지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관련 사고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보내기가 꺼려진다. 게다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런 상황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리 예방이 가능할 건데 참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도 아프고요. 보낼 때 그리고 아기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었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좀 많이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 사고 중 아이들이 차량 내에서 잠들어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아이들 등하원 시간의 경우 아이들 안전에 대한 교사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다. 아침에 어린이집 차량이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거 앞에만 해도 지금 2세대가 지나가는데. 아니요, 천일 아침에. 이 동네만 유난히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침에 전국적으로 이 시간에는 항상 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리주는 시간에 응고일을 할 때는 항상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 안녕하세요, 어머니. 경제와 같이 경제. 하지만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일련의 사고들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아이들 탑승 순간부터 하차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다. 이동 중에도 계속되는 인원 체크. 양재. 날마다 다르긴 한데 오늘은 12명 정도 탄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보호 아래 아이들은 무사히 등원 완료. 선생님은 혹시나 내리지 못한 아이는 없는지, 아이가 두고 간 물건은 없는지, 아이들이 탑승했던 차량의 마지막 자리까지 확인하면서 내부를 살펴본다. 수고하세요. 네. 예. 선생님의 확인이 끝나면 운전기사님의 추가 확인까지 이루어진다. 다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즐거운 수업 시간이 시작됐다. 그나저나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 비상등 눌러가지고요.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앞에 앉아서요. 빵 하는 거 누르고요. 세모 버튼도 누를 거예요. 최근 일어난 사고의 여파로 아이들마저도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여느 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는 등원 시간.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특별한 것을 강구하게 됐다는데.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요? 저기 어린이 통학버스요. 통학버스? 아까 아이들이 타고 온 버스 아닌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일반 노란 통학버스 같은데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안에 뭐가 있나 해도 다른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비슷한 모양인데 좌석에 뭐가 있는 건가? 아닌데 운전석에 뭐가 있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때! 이게 웬 경고음? 뭐야? 갑자기 울리는 경고음에 당황한 제작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 아, 뭐 하십니까? 재빨리 경고음을 끄는 운전기사님. 선생님 이게 뭐예요? 동작 센서 시스템 작동기입니다. 네? 동작 센서요? 김해시에서는 어린이 차량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 내에 동작 감시 센서를 설치했다. 시동이 꺼진 빈 차량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차량 앞쪽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등에 불이 켜지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전달하도록 한 것.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아이가 혼자 차량 안에 남았을 경우 동작 감지 센서는 얼마나 정확히 울릴까? 차량 내부에 혼자 남아서 이리저리 움직이자 약 40초 후 이렇게 경고음이 울린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면 어떨까? 아이들은 등원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기 마련. 혼자 풀지 못해 움직임이 적어지더라도 어김없이 울리는 센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감지가 잘 된다.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설치 이후 어린이집에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또 저희 교사들도 믿을 만한 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은 하게 되는 것 같은. 아침마다 아이들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노란 버스. 어른들의 관심과 책임의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믿지 못할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